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식품 기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자격증의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도 가이드가 되어드릴 도움을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연윤열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게 국가 자격증. 오늘은 식품 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무언가를 먹고 살지 않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영원히 좀 식지 않는 관심을 가진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감도 따라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직업이 바로 이 식품과 관련된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사님. 예.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그 검사, 계획,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서의 그 컨셉 설정하고, 그다음에 각 공정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험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조 공정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좀 전반적인 여러 영역에서 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직군이네요. 그 식품을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응시 자격이 이번에는 좀 까다롭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관리 감독을 하는 거는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 식품 산업 기사를 취득한 분은 식품 산업 기사를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이 1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품 기능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3년이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대졸 식품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을 그 관련 학과를 졸업한 분은 실무 경력 2년이 요구됩니다. 예. 그다음에 3년제 관련 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분은 실무 경력 1년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무 경력 4년과 동일한 유사 분야에서 다른 종목 기사의 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이라면 응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년제 대학교의 식품공학과나 가공학과를 다니시는 학생이거나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낸 경우라면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고요. 4학년 1학기 등록금까지 납부하셨다면 식품기사나 식품산업기사 모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Q네트에 회원을 가입하시고 응시 자격 자가진단 쪽으로 가셔서 직접 알아보시면 가장 확실하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Q넷은 우리 수험생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다고 하고요. 또 일단 좀 바로 딸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뭐 이 관련 전공 뭐 관련해서 학과를 나왔거나 혹은 뭐 산업기사나 기능사 취득 후에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응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식품기사 자격증을 예를 들어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식품 기술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식품 재료를 선택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식품 개발을 위한 기획, 그다음에 시험 분석, 그다음에 평가, 검사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요. 주로 그 산업 현장에서는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 라인에서 제조 그 설비에 대한 조건, 공정 관리, 품질 관리, 그다음에 그 연구실에서는 식품을 시험 분석하는 그런 업무, 그다음에 그 행정 업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의 보존과 저장 공정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까지 식품 그 생산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기획이나 개발, 분석,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또 뭐 관리 감독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영역이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순서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자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식품가공기능사에 대한 시험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식품기사 시험 정보입니다. 필기시험은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및 발효학으로 객관식 4지태 개념으로 치러지며 각 과목당 20문항 각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실기시험은 식품생산관리실무로 필답형 2시간, 작업형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는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이번에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기 그리고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주로 그 식품영양학과나 식품공학과 출신들이 많이 응시하게 되고요. 그 종종 화학과나 생명공학과, 조류학과 학생들이 식품기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합격률은 대략 한 40% 정도로 나오고요. 70%에서 80%인 식품산업기사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필답형이 그 좀 어렵게 그 나오는데요. 그 필답형과 더불어서 작업형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 필기시험은 기사는 총 5과목이고 산업기사는 4과목이고요. 네.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하고 발효학 각 20문제씩 출제되고요. 식품산업기사는 생화학 및 발효학을 보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기사하고 산업기사 필기시험이 늘 그렇듯이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필기시험은 문제 은행식으로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상당수 나올 수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예. 그러네요. 일단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거기서 나올 확률도 많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 합격하시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난이도가 높을수록 합격률이 낮아지는 건 뭐 불변의 진리인 것 같고요. 자, 응시자의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전년도 난이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식품기사 같은 경우는 매년 좀 난이도의 변화가 있는 편인가요? 10년 동안 그 합격률, 응시자별 합격률을 살펴보면요. 네. 거의 그 난이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한 30%, 3, 40%를 유지하고요. 실기시험 합격률도 한 4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난이도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식품기사 필기시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공부할 때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먼저 식품위생학이에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식품위생학은 식품위생의 개념과 그다음에 그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그다음에 살균과 소독 방법, 그다음에 그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 그다음에 식중독과 그 질병, 그다음에 개인위생, 그다음에 식품위생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식품기능사에 비해서 훨씬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과목 볼게요. 이번에는 식품화학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식품의 일반 성분이나 특수 성분, 그다음에 식품의 물성, 텍스처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가공 중에 성분의 변화, 그다음에 관능 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방법, 그다음에 일방 성분의 분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과목은 식품 가공학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님? 네, 식품 가공학은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를 줘서 저장성과 영양가를 높이고 관능적인 품질을 향상시켜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원리와 기술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공하는 그런 원리와 기술 부분은 공부하는 그런 파트인 것 같은데 기출문제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우유의 초고온 살균법 UHT 멸균 조건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것 또한 뭐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암기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보다는. 예, 맞습니다. 자, 정답은 뭔가요? 130도에서 135도씨에서 0.5초에서 2초간 순간 살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네. 일단은 뭐 정답이 가라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을 때 멸균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우유라는 제품은 대표적인 낙농 제품으로서 초기 미생물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성분들이 파괴 없이 가장 높은 극, 여기서 UH라고 하는 것은 울트라 하이 템퍼레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초고온에서 그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최대 2초 이내에 순식간에 그 살균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변성에 의한 제품의 물리화학적 변성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몸에 해로운 유해균은 다 살균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아, 제가 앞서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원리를 듣고 나니까 아니네요. 네.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런 원리나 성분에 대해서 잘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웬만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모든 학습이 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식품 미생물학이라는 과목이거든요. 어떤 과목이에요? 네. 식품 미생물학이라는 그 단어에서 짐작하듯이 그 식품에 관련되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우리에게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데 맞아요. 식품에 이로운 미생물은 우리가 주로 발효라는 작용을 통하고요. 네. 해롭게 작용하면 그게 부패, 변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 미생물의 분류학적 특징, 그다음에 구조와 기능, 그다음에 대사 및 유전학 등 식품 미생물학의 기초적인 내용과 식품과 관련이 있는 미생물의 분포 및 특징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생화학 및 발효화학인데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생화학은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의 구성 성분 중에서 그들 간의 서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요. 에너지 대사작용을 말하면서 영양소를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대사 메커니즘과 그다음에 발효화학은 발효에 대한 기본 원리를 산업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발효 대사 생성물의 그러한 그 생성 작용 그다음에 균체의 생산 등에 대한 그런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학문을 공부할 때는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을까요? 그 역시 이런 그 생화학과 발효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념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언급했던 식품 가공학이라든가 식품 화학이라든가 위생학에 대한 그런 연관성은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영양소의 어떤 그 밸런스, 그다음에 우리 몸의 대사 작용, 그다음에 각 신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메타볼리즘 이런 것과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고려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님이 주신 팁을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 역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균체외 효소가 아닌 것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네, 어떻게 풀어볼까요? 답은 글루코스 옥시다제가 되겠습니다. 네, 왜죠? 왜냐하면 그 이 글루코스 옥시다제는 글루코스를 그 산화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 나머지 세 개하고는 그 목적이 다른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는 이제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그 아밀라제는 그 아밀로즈를 분해하는 거,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고요. 펙티나제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볼 때 몰랐는데 한글로 들으니까 다 들어봄직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단어들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식품기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실기의 경우에는 식품생산관리시험으로 복합형으로 치러진다고 하거든요. 복합형 어떤 내용인가요? 예, 복합형은 이제 2시간 시험 보는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6시간 소요되는 작업형이 두 가지로 이제 복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 식품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식품의 단위 조작하고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위해 요소에 대한 이해력, 그다음에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식품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신제품의 기획, 개발, 그다음에 식품 성분의 분석, 검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거고요. 네. 식품의 제조하고 가공, 공정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식품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저장에 관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기시험이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보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 NCS의 그 상에서 수행 준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식품 제조와 관련된 이론하고요. 실제 공정을 이해하는지 여부하고 식품 가공에 필요한 기초 가공 공정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위생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식품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식품 위생 검사, 분석 실험, 미생물 검사, 그런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 안전에 관한 부분은 햇삽이라든가, 그 다음에 ISO 22000 같은 식품 안전 경영에 관한 위생 관리 기법을 숙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6시간 정도로 치러지는 작업형입니다. 정말 6시간이면 꽤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 어떤 시험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그 이제 이게 작업형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두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네. 일반 화학하고 미생물 팀으로 나눠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를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그 계산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 곱해야 될 수치가 제시되지는 하는데 예. 혹시 그게 이제 제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 곱하는 수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은 외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희석 배수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암기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화학 실험은 그 다음에 11개의 과제 중에서 임으로 주어진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시험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실기시험 볼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실기시험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모든 실험 과정 중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처음부터 그 시험 그 응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네. 혹시 시험 실기 시험 도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요. 그 틀린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다음 과정을 그 침착하게 진행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 후에 네. 뒷정리를 반드시 꼼꼼히 챙겨서 하시게 되면 그 감점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걸 다 지켜보시는 예, 거예요? 뒷정리를 네. 안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점 감점을 당합니다. 10점 감점 굉장히 엄청 큰데요. 크죠. 네, 역시 마무리가 깔끔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식품기사 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어떻게 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좀 당부 말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부탁드려요. 예, 기능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하고요. 출제 유형을 파악해서 네. 본인이 그 정리 노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꼼꼼히 준비하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기능사 때보다 산업기사, 기사 이럴 때는 좀 더 좀 타이트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유가 조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체계적, 꼼꼼히 막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꼼꼼히 준비하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산업 공장 현장에서 그 식품과 관련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주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식품 기사 드리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역량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식품기사의 시험 과목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또 여러분들 많은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마련해봤습니다. 바로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식품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고민,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볼게요. 식품기사 필기 합격 후에 실기를 보려고 하는데 만약 실기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필기를 다시 보고 실기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실기만 다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어때요? 그 시험 개요하고 일정은요. 네. QNET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네. 기사 시험은 1년에 3번 볼 수 있고요. 필기 시험 합격한 후에 2년 동안 실기 시험 자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질문을 QNET 사이트에 올려주셨는데 가장 빠른 그 답변은 QNET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기사 시험 같은 경우 1년에 3번 보고 필기 합격 후에 2년 동안 실기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2년 안에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민 볼게요. 이번에는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시험 준비 중이신 분인데 실기 시험이 작업형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혼자 준비해도 될까요? 궁금해요. 질문 주셨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혼자 준비해도 될까요? 뭐 그 어느 정도 노력하 여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네. 작업형 실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실험도 있고요. 전체적인 실험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 핵심 요소만 보거나 기구 사용하는 걸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수분 정량 같은 경우에는 도가니 집게를 그 사용하는 능숙도라든가 그다음에 데시케이터를 열고 닫는 그 행동, 그다음에 바트에 받아서 옮기는 모습, 그다음에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고요. 농도 같은 경우에는 당도계 사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메스 실린더 사용법을 판단합니다. 어쨌거나 좀 독학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좀 기구 사용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면은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은 그 뭐 전문 학원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좀 손에 익고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식품 관련이 아닌 제약공학과 4년제 졸업 후에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했는데 응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 질문 주셨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대학교에서 식품공학과나 식품가공학과 관련 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이거나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셨다면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고요. 네. 4학년 1학기 등록금까지 내셨다면 식품기사, 산업기사 모두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국가자격증의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자격증 고민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오늘은 식품기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식품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그 소비 욕구가 다양화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그 카테고리 유형의 식품군들이 계속 지금 그 개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그 섭취하던 그 통조림이라든가 그 가열 살균했던 그 레토르트 제품이었다면 이제 요즘은 그 핵가족화 되면서 그다음에 독신자라든가
수명이 연장돼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영양식이라든가 HMR이라고 그 가정 편의식이까지 이제 그 시장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식품 기사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직종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금 식품 관련 종사자들은 많지만 앞으로 좀 100세 시대라든지 1, 2인 가구가 들고 먹거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점점 더 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그런 직종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식품 기사 취득을 위해서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끝으로 우리 합격을 위해서 수험생들에게 조언,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려요. 예. 그 식품 기사 자격 취득은 사실 본인의 그 직업으로서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제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 균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가 네. 그 식품 기사 본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어떤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직업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 이런 것들이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 네, 망설이지 마시고 산업기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식품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또 그에 따라서 식품에 대한 부분도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부터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 투명성 또한 강조가 되고 있죠. 자, 오늘 소개한 이 식품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업이니만큼 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가 자격증에 도전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